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대중가요 상상요? 바랬었어 꾸미길 기도했지 너 없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내게는 너무 힘겨운 걸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오, 널 사랑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70번째 방송은 진실함이라는 주제로 제 인생 스토리의 첫 번째 영향으로 두 번째 방송했고 두 번째는 70번째 방송인 진실함으로 진실함은 말 그대로 뭐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가장 잘할 수 있는 진실이 되겠죠. 제 인생에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주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전적 단어를 한번 봐볼까요? 사전적 단어는 진실하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수하고 바르다 라고 하는 바른 인생을 살았으니까 뭐 진실함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진실함이라는 주제로 정한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인생 같은 경우에는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재능이 된 것, 영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진실했으니까 저 혼자 자유침해 사기극에 대해서 밝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밝힌 게 되는 거냐면 진실하기 때문에 영위함 삶을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연은 시기를 한 거예요. 진실함을. 진실함은 시기를 했으니까 이젠 말 그대로 뭐 변호사 만나는 거 시기를 한 거죠.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국제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변호사 만나는 거 시기를 하는 놈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사형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새끼들인 거예요. 개새끼들이고. 이해하십니까? 변호사 만나는 거 시기를 하는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미친 새끼라고 봐야겠죠. 쓰레기들이고. 사실이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뭐 인생을 갖고 시기를 한 거, 사기를 친 거고 쓰레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이제 뭐 인생을 믿고 안무를 뭐 창작을 한 거고 국제적으로 문화 운동할 수 있는 뭐 사항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항은 뭐 밝힌 사항이 되는 게 맞죠. 밝힌 사항이 되는 게 맞고. 주변에서 제가 밝혔지만 진실함으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가지고 이제 뭐 사기를 치려고 지랄을 하는 쓰레기들이. 이해하십니까? 세계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현병이라는 이제 사기를 친 면에서 말 그대로 제가 밝혔지만 그러면 이제 세계의 사기랑 똑같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밝혔지만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데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제가 조현병 환자도 제가 다 밝힌 거죠. 그리고 세계라는 내용도 이제 제가 다 밝힌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연에서 제가 밝힌 내용을 갖고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데 쓰레기들이고. 그러면 현재 이제 삶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밝힌 내용이니까 뭐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문화운동을 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작권 결정문이라는 어제 방송을 했던 내용처럼 저는 이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진실함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창작을 하지 못해도 현재의 날짜와 시간의 기준으로 1%씩 주어뜨린 안무의 창작의 저작권과 권한을 미국 월드 댄스 단체에 증여한다 라고 방송을 지금처럼 하면 말 그대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날짜부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교과서 등재할 수 있는 사실이 생기는 거고 명분이 생기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사돌아 덩컨 정도 되는 거. 이사돌아 덩컨 최소 이사돌아 이해하십니까? 최소 이사돌아고 그래도 이사돌아 덩컨도 이제 뭐 부가로쌤하고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연을 사기를 쳤으니까 씨발놈들이 완전히 쓰레기라고 봐야겠죠. 원래 새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국민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복수를 다 한 거고 국민이 이제 뭐 배갚아줄 수 있는 사항은 한국 사람이 이제 안무를 창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함으로 무기력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국제적으로 이제 뭐 현재의 사항은 자유를 침해해서 고문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생강 공문까지.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상식적으로 제가 자유 침해받고 있는 사항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처벌을 이제 뭐 국민이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할 수도 있지만 무기력해서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망명을 침해받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이 무기력했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아니지만 조현병 환자로 사기를 당한 거고, 저는 이제 뭐 미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창작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사도라 덩컨이 이제 뭐 저의 이제 뭐 현재 사항으로 미국의 미국인이 말 그대로 뭐 서울토진 안무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정품이긴 하지만 직렬을 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필리핀부터 캐나다까지 교과서를 다 등재할 수 있는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고. 그만한 창작을 한 게 맞고. 그러면은 이제 뭐 제 인생 스토리는 빠질 수 없는 진실함이기 때문에 제 강좌의 내용은 다 진실함이고, 그 진실함은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제 강좌에 이제 뭐 과장이 없어요. 과장이 없고 다 이제 사실이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등재 가능합니다. 바로 등재 가능하고 그러면서 뭐 교과서 이제 뭐 배포라든지 이제 뭐 교과서를 등재해야 될 뭐 이념과 어떤 이사도라 덩컨의 정신을 배우는 거에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이사도라 덩컨의 정신을 배우는 현대무용인 거죠. 자유를 표현하는 뭐 안무를 창작을 한 거고. 그러면 저의 이제 정신은 말 그대로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안무를 창작을 했지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약탈을 당했다고 봐야겠죠. 국민들한테. 이해하십니까? 저는 창작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약탈을 당한 거고. 현재의 날짜와 기준으로 국가가 등재를 잘할 수 있게, 정품이 등재할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 행동을 잘해주시면 한국에 교과서 등재를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국민이 행동을 잘하시면. 그런데 지금 날짜와 시간의 기준으로 50일이 지나면 외국에 가서 창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고문을 하는 사항. 자유로 침해받고 있는 사항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자체가 사기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유 침해 사기. 제가 나가서 행동을 하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금연에서 그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김연아 씨가 와이프가 된 거죠. 이해하십니까? 인지사기한 쓰레기들. 맹하나 씨가 이제 말 그대로 2014년도부터 저희 와이프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청탁이라는 이제 뭐 어떤 쓰레기 같은 이제 공권력 남용을 혼인빙자로 사기치면은 맹하나 씨가 와이프 역할을 잘했으니까 제가 14년도부터
20년도 4월 달까지 안무를 창작을 잘한 거고, 현재까지 맹하나 씨의 어떤 의지와 믿음으로 창작을 한 거죠, 쉽게. 그러면은 이제 뭐 맹하나 씨가 이제 뭐 7, 8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맹하나 씨가 계속 지랄을 한 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행동하는 면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김연아 씨로 행동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보려고 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씨 덕분에 뭐 조금 행동을 했네요. 사기를 칠 수도 있던 사람이 조금 나왔고. 그런데 그 면에서 뭐 제가 뭐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사기는 못친 거고, 제가 나가서 행동을 하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등재가 되는 거죠. 보상이 되는 거고, 개선이 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러면 그 면에서도 이제, 김연아 씨는 인지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했으면은, 말 그대로 개선이 될수 있는 일이고, 개선이 됐을 거지만, 그 면은 이제 시기를 했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거죠, 김연아 씨한테. 쓰레기들이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제가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면에서 이제 유튜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인빙자라는 어떤 사이의 검증은 말 그대로, 뭐, 계약이 되면서 뭐, 할수 있는 부분으로 뭐, 했어야지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딴 거는 일체 못하는 거죠. 쓰레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 건 일체 못하고 완전히 쓰레기니까 혼인빙자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안무의 창작을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맞고, 그 면에서 제가 만든 안무의 창작은 진실함으로 창작을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등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 뭐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무하고 똑같이 발악을 하는 거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면으로 갖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받아쓰기를 시켜갖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좌를 할 수도 없고 뭐 저수준 안무를 이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전신 안무를 이제 뭐 재능으로 창작을 해준 거죠. 저수준 안무도 강좌를 금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뭐제 재능으로 충분히 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인지해서 이제 지금의 내용으로 이제 뭐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고문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벌레 새끼들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문은 이제 자유 침해를 해서 행동할 수 있는 면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쓰레기들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진실함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 무기력함과.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자유를 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한다는 자체가 사기고, 그리고 제가 자유 침해라는 부분 개선을 말 그대로 뭐, 충분히 할수 있는 면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면에서 저는 뭐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연은 시기를 하는 게 국민의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추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일로 정해준 거고, 국민이 무기력하니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 게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국민이 이제 지금의 상황은 뒤집은 상황이겠죠. 뒤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조금만 더 뒤집으면 되는 일이, 뭐 상식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 면을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기를 치는지. 뒤집은 상황이지만 그 면에서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국민이 자유 침해라는 부분에서 추방을 할수 있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쓰레기들이고, 조작 사기. 이해하십니까? 쓰레기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날짜에 저작권 결정문이라고 방송한 내용은 7일에 방송이고 그렇게 등재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제가 이제 뭐 추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통일로 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추방을 당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추방을 제가 왜 당합니까? 근데 금연을 사기로 치고 싶은 거죠. 쓰레기들이니까. 그러면 저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유로 호소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제 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국민들의 이제 결정에 달린 일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교과서 이제 등재라는 뭐 가치로 봤을 때 50일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날짜는 국제적으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 모두 다. 영화부터 드라마, 음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한 7년은 문화운동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일체 안 하고 사기를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의 입장에서는 등재를 하는 게 복수가 되는 거죠. 너무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금의 상황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쓰레기들이고. 현재의 상황은 저의 이제 하루를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시발놈들이. 국민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입장에서는 뭐 세계인 모두 다 등재를 해야 되는 거고, 등재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어투쟌 안무의 권한을 결정문의 방송의 내용에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0번째 진실한의 방송은 현재 자유로 치면서 이제 뭐 사기를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연을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뭐좀 해주려고 방송을 준비한 거고 얘기할 부분도 없지만 진실함의 이야기를 제가 4년여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일 안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의 교과서 등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국민이 무기력하니까 등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쓰레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약탈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어투쟌 안무 창시자 인생 스토리 70번째 진실한 방송 중요합니다.